네, 안녕하십니까. 위한솔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주입니다. 영주씨. 네. 영주씨가 굉장히 네. 깔끔하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아, 네. 오늘 보니까 다시 봤어요. 왜요? 아니, 진짜, 아니, 네. 깔끔하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네. 우리 영주씨가 네. 이 섬유의 향수를 작은 통에다 들고 다니더라고요. 아, 이제 하셨어요? 아니, 진짜 놀란 거예요, 저는. 아, 아니, 진짜? 여성분들이 향수 정도는 들고 다니시는데, 네. 요걸 또 따로 작은 공병에다가 옮겨서 다니시는 모습을 보고, 네. 제가 그것도 빌려가지고 뿌려보니까, 네, 너무 아, 역시 좋죠. 향이 너무 좋고, 네. 여러분들께서 러비더비를 사랑을 많이 해주셨구나를, 우리 쇼호스트들이 이렇게 많이 산걸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그만큼, 그쵸. 저희들 사이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러비더비의 섬유 향수와 네. 샤시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또 드리고 있죠, 저희가. 그럼요. 네. 지금 샤시 5종에다가 요 네. 5종은 원래 5,000원인데 네. 2,500원으로 50%가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요. 네. 섬유 향수는 그쵸. 하나에 9,900원이 아니라요. 네. 하나를 사시면 하나를 더또 드리는 드리는. 원 플러스 원 구성의 네. 9,900원. 심지어는 무료 배송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9,700원 이상일 때 무료 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요거 뭐 러비더비 섬유 향수를 구매하신 분들은 전부 다 네. 무료 배송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그쵸? 샤시를 구매하신 분들은 4개 정도 구매를 하셨을 때 무료 네. 배송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엄청나네요, 엄청나.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제가 또이 러비더비 섬유향수를 방송을 했었어요. 네.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이거는 안살 수가 없겠다. 진짜 우리가 하루에 방송을 몇 네. 개씩 하는데 만나는 그러니까. 제품들이 정말 많은데 네. 그 중에서도 영주 씨가 딱 하나 구매하신 게 바로 이 제품이잖아요. 맞아요. 제가 특히나 주머니 사정도 요새 안 좋은데. 그럼. 그러니까. 그래서 MD님도 향 계속 좋다고 이거 사고 싶었다고 해서 MD님이랑 원 플러스 원이니까 우리 그럼 하나씩 사자고 소비자 사람들이 이거 결제 좀 해달라고 아,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아, 된 그래도 원 거야. 플러스 원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나눠가졌구나. 네, 진짜 그러셔도 좋겠다. 알죠? 오늘 원 플러스 원으로 드리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 정말. 진짜 이 섬유 향수만큼은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가격이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지금 두 개를 드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네, 용량이 작은 용량이 아니잖아요. 제가 엄청큽니다. 손이 제 얼굴만 하거든요. 네, 진짜 근데 얼굴이 작은 이거 거잖아요. 지금 손바닥보다 더큰 가장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거. 제 손바닥보다 네, 더큰거 보이시죠? 맞아요. 이렇게나 큰 용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두 개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진짜 깜짝 평생 놀라시겠다. 쓰는 거지, 평생. 아, 인사한부부님께서 저번에 제 방송 때 파리제인을 구매를 하셨어요. 제가 또 진짜요? 파리제인을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향 진짜 좋으시다고. 이렇게 살아있는 후기, 즉각적으로 올라온 후기 맞아.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니까 네. 아마 나는 아직 안 샀는데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 놓치지 마시고요. 정말. 50% 할인 기회 있을 때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후회하시지 않으시고요. 저도 지금 하나 더 살까 지금 고민하고 진짜, 있어요. 우리 혹시 안 지금 영주 사실래요? 씨가 이렇게 지금 제가 들고 네. 있는 이 공병이요. 네, 제가 실제로 가지고 다니는 공병이거든요. 요걸 사셔가지고 직접 여기다 담아 다니신대요. 네, 용량이 진짜로.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요만한 공병 여러분들 하나 딱 넣고 다니면 가지고 다니면서 맞아요. 뿌리실 때 요것만 있어도 한 달은 쓰실 거예요. 근데 그쵸, 여러분들께서 집에 놔뒀다가 이제 여러 군데다 사용을 하실 수 있게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쵸. 큰 용량 덕분에 아마 온 가족이 서로 뿌리겠다고. 진짜. 근데 저희가 오늘 두 통을 드리니까 두 네. 통을 다 개방하셔서 그냥 막 여기저기 나눠쓰시면 나눠 쓰시면 돼요. 돼요. 진짜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하철 같은 데서 간혹 좋지 않은 향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럼, 냄새죠, 아, 그때는. 맞아. 예. 네. 그럴 때는 이거를 그냥 옷을. 실제로 오늘 그러고 왔거든요, 아니, 저 제가. 같은 경우는 네. 아까 앞전 방송할 때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아, 그래서 맞아요. 땀을 좀 흘려가지고 냄새 날까봐 저도 막 급하게 뿌렸거든요. 근데 네. 뿌리는데 부담이 좋죠. 없더라고요. 자극적이지가 않아서.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저희가 왜 이렇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오, 네. 인삼꾼님께서, 인사포인 두 마리님입니다. 인사포인 인삼꾼 두두 마리님. 마리님. 소시기 두 와. 마리 같네요. 치킨이 생각나는? 예, 끝나고 그런 한번 거다. 먹는 걸로. 아, 좋다. 토요일이니까. 치맥, 완전. 치맥 한번 하고, 네. 제가 여러분들께 이게 지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네. 사실은 우리가 향기를 뭔가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네, 향수죠. 그쵸. 향수. 향수는 좋은 향이 나는 액체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네. 올라오거나 우리 옷에 올라왔을 때, 네. 당연히 우리 몸이나 옷에서 좋은 향기가 나겠죠. 그쵸. 그런데, 맞아요. 우리 옷이나 우리 몸에는 기본적으로 네. 살짝 안 좋은 냄새들이 섞여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약간. 위에다가 아무리 좋은 향을 덮어 씌운다고 해도 네. 좋은 향이 날까요? 안 나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섞여서 이상한 향이 나요. 그러니까. 냄새죠, 그거는 이제. 이거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